투자를 하려고 할 때 하게 되는 첫 번째 고민 뭘까요? 네, 사이즈입니다. 트란지아는 다양한 사이즈가 존재하는데 어떤 게 자신에게 딱 맞을지 그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반합은 두 가지 종류의 사이즈가 있는데 반합에 대한 사이즈, 트란지아 스토브에 대한 사이즈, 마지막으로 요 스토브에 들어가는 아니면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주전자에 대한 사이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반합 메스틴은 두 가지 종류 사이즈가 있는데요. 요게 작은 사이즈, 요게 큰 사이즈입니다.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. 자, 요 신라면하고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. 네. 이렇게 사이즈를 비교해 보시면 요 신라면이 이 큰 사이즈에는 쏙 들어가는 요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, 당연히 다른 거에는 안 들어갑니다. 다른 거에는 안 들어가고 이렇게 옆으로는 들어가네요. 두 개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 요게 요 정도의 차이네요. 약 1.5배 정도 사이즈 차이가 되는 것 같아요. 이 정도의 두 개의 사이즈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이렇게 뒤집어 볼까요? 이 정도의 차이.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고요. 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한 손으로 잡기에는 약간 뭐 쉽진 않아요. 이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이즈를 비교해 드렸습니다. 그럼 이 큰 사이즈의 그 트란지아 반합에는 어느 정도가 수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지난번에 한번 리뷰해드렸던 트란지아 삼각대인데요. 반합을 뭐 데우거나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. 삼각대. 요게 큰 사이즈는 이렇게 들어갑니다. 들어가고 또 뭘 넣을 수 있을까요? 트란지아 스푼, 이거는 뭐 간단한 뒤집개용 핀셋, 이건 뭐 작은 칼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뭐 알코올을 붙일 수 있는 성냥. 이 트란지아 반합용으로 이렇게 찜을 해 먹을 수 있는 찜 받침대도 나와요. 그래서 큰 사이즈, 작은 사이즈가 있는데 이건 전 일단 큰 사이즈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위에 올릴 수 있습니다. 큰 사이즈를. 또 위에 뭘 올릴 수 있을까요? 네, 뭐 이런 작은 접시 같은 것도 올릴 수 있겠고, 이건 조그만 그 그릇인데요. 올릴 수 있겠고, 여기도 공간이 좀 있으니까 뭔가 더 집어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뚜껑을 닫으면 이런 식으로 딱 닫힙니다. 이렇게 닫고 이렇게 파우치에 넣으면 이거 하나만 들고 가면 간단하게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, 알코올 번호만 추가로 가져가면 이렇게 간단한 패킹이 되게 됩니다. 그럼 이 작은 사이즈에는 어떤 거를 수납할 수 있을지, 어느 정도 사이즈를 아까 보여드렸던 그
삼각대, 트란지아 삼각대입니다. 트란지아 삼각대도 이렇게 접으면 요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, 억지로 들어가긴 하는데 완전히 바닥까지 딱 들어가진 않아요. 이게 그 가운데 동그란 링 때문에 뭐 이렇게 요 정도로 들어가고, 뭐 아까 놓던 뭐 칼이나 뭐 접어서 넣어야 되겠죠? 뭐? 스푼 들어가고요. 그냥 뭐 이거 좀 이건 좀 아 들어가긴 하네요. 이렇게 이렇게 뭐 다양하게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. 약간 컵을 넣기에는 좀 좁을 것 같고, 네, 이런 식으로 수납해서 가지고 다니면 간단하게 요리를 해 먹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수납까지 하면 완성.